안녕하십니까? 텐트커피 위초단입니다. 오늘은 열과 시간의 미학 여섯 번째 시간 맛을 강조하는 프로파일 중에 단맛을 강조하는 프로파일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커피는 커피를 볶을 때 로스터는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어떻게 이 커피를 맛을 강조할 것인가, 아니면 이 커피의 향을 강조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의 그 프로파일대로 하면 12분 30초의 프로파일대로 하면 그 맛과 향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잡을 수 있는데, 이 프로파일을 약간 변형을 시켜서 어떤 맛을 강조하는 프로파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프로파일은 투입 온도 220도, TP 1분 30초에서 2분, 그리고 최고와 최저차 100도씨 이상, 1차 8분에서 9분, 배출 12분 30초. 이런 프로파일로 가져갔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냥 보통 이상적이고 그냥 맛있는 커피를 제가 만들 수 있다고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프로파일은 이렇게 되는 거죠. 220도, 200도, 2분, 8분의 1차, 12분 30초 배출. 이런 프로파일이 우리가 아는 이상적인 프로파일입니다. 자, 이 프로파일에서 보면 이 부분을 흔히들 develop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이 develop이라는 표현은 애매한 표현이고 사실은 옳지 않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프로파일을, 동일한 프로파일을 가지고 갔는데 1차 끝나고 나서 이 부분에서 커피를 배출했을 경우에는 약간 시러피하고 약간 신맛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 뺐을 경우에는 약간 카라멜 맛이 나올 수가 있고, 이 부분에서 뺐을 때 약간 초콜릿한 맛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어떤 차이는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커피의 어떤 형태가 변한다거나 맛이 변한다거나 하진 않습니다. 기본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가고, 이 부분은 사실은 어떤 이 앞에 어떤 프로파일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에서 디벨롭이라고 하면 이 부분에 어떤 우리가 뭔가를 만들 수가 있고 전개를 시킬 수 있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이 약간 좀 오해가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시러피에서 초콜릿에서 디벨롭으로 해서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을 이거를 발달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개념을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부분입니다. 옐로우부터 1차 크랙,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부분이 정말 어떻게 보면 로스팅의 핵심이고 맛을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 이해도 있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자, 그래서 사실은 마일드 반응과 카라멜라이즈 반응 같은 반응들은 어떤 이 앞에 했던 행위들과 어떤 받았던 에너지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갈변화가 깊게 일어나고 많이 일어나고 또그 맛을 많이 단맛을 많이 올리게 하려고 하면 사실은 이 부분을 만져줘야 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만져줘야 되냐? 로스터는 옐로우 단계에서 콩을 한번 꺼내보죠. 숙련된 로스터 같은 경우. 요즘에는 이제 과학에 많이 의존을 해서 수분과 밀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로스터의 경험에 나오는 어떤 그런 어떤 그 직관과 경험, 그러니까 감각으로 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옐로우 단계에서 콩을 한번 꺼내보면 이 콩이 열을 잘 받고 있구나, 아니면 이 콩이 아직 열을 아직 못 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판단이 로스터가 서야 됩니다. 경험에 의해서. 그래서 이 단계에서
같은 콩이라고 해도 외관상은 똑같아요. 근데 어떤 콩은 열을 잘 받는 콩이 있고 열을 못 받는 콩이 있는데 밀도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밀도 부분으로도 해결하지 않는 어떤 콩만의 어떤 성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에그트론에서 뽑더라도 어떻게 프로파일을 동일하게 가져갔을 경우에는 에그트론이 의미가 있는데 약간 프로파일을 달리 가져갔을 경우에는 에그트론 색깔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같은 콩의 색깔이어도 전혀 다른 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숫자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정리를 하려는 어떤 미국식 사고가 에그트론이라는 그런 숫자로 색깔 색도계가 나왔는데 사실 좀 위험하죠. 사실은 위험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맛을 강조하는 프로파일은 어떻게 가지고 가야 하나? 자, 모든 커피를 이렇게 볶을 수는 없는데 우리가 보통 에스프레소 베이스로 사용하는 콜롬비아라든지 아니면 브라질 아니면 만델린 이렇게 커피의 어떤 단맛과 어떤 바디감과 어떤 중심을 좀 조금 관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커피가 단맛이 있어야지 탄탄하죠. 카라멜 맛이 있고 그러려면 이 커피들을 볶을 때는 이런 식으로 볶아도 커피는 이제 원래 이 커피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바디감 때문에 단맛이 나올 수 있는데 단맛을 극대화하는 프로파일은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되냐? 11분 정도까지 이 부분을 연장을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연장을 시켜가지고 이때 1차가 오게끔 로스팅 프로파일을 가지고 가면 이렇게 L로부터 4분의 L로가 왔다고 쳤을 때 L로부터 이 단계에 많은 에너지를 갖다 확보를 하면 그 뒤에 카라멜 맛과 카라멜라이제이션 반응, 말레드 반응이 더 많이 일어나는 거죠.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이때 많이 가지고 가자. 이게 핵심이다. 그래서 L로부터 1차를 오래 가는 거다. 그래서 이런 프로파일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프로파일인데 4분의 L로가 오고 쭉 가다가 11분의 1차가 온다. 네. 11분의 1차가 오고 한 14분에서 15분에 15분 14분은 좀 짧을 것 같아요. 1차가 11분에 오면 11, 12, 13, 14, 15분에 에너지를 늘어뜨린 다음에 15분에 배출한다. 이렇게 로스팅을 가지고 갔을 경우에 15분 배출 이렇게 가져갔을 경우에는 단맛이 아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커피를 이용하여 아이스 아메리카노 베이스로 쓴다든지 아니면 단맛을 단종을 하더라도 단맛을 강조해야 되는 프로파일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런 프로파일을 이용해서 볶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맛을 강조하는 프로파일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